네, KCTV 뉴스는 최근 제주 4.3의 연좌제 실태를 보도하며 남아있는 유족들의 고통을 생생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 4.3 연구소가 4.3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증언 봄풀이 마당에서 연좌제 피의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저를 이제 그 백호의 콩나무 시루처럼 사람들이 있는 그 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제 치마로 이렇게 막아줘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놨답니다, 일단. 1949년 6월 주정공장에서 태어난 강상욱 할아버지. 강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내란죄를 뒤집어쓰고 마포형무소로 끌려갔고 어머니만 풀려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따라다닌 폭도자식이라는 꼬리표는 강상욱 할아버지가 변변한 직업조차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성국의 기술직 엔지니어 기술직을 뽑는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 했는데 1차 시험 합격했어요. 이게 누나가 플라기 처리 결과적으로는 내본 거라. 그래서 그거를 연좌제라는 걸 어떻게 알아신 그뒤 방송 사무과장이 저희 과양이 바로 옆집이 그 어른이 또 거기는 시험 봐라 시험 봐라 해서 본 것이니까. 야, 너저 연좌제 때문에 안 됐대. 제주 4.3 연구소가 4.3 75주년 증언 봄풀이 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2번째로 마련된 이번 증언 봄풀이 마당 주제는 4.3 2세대들의 피해, 연좌제입니다. 유족들은 부모가 4.3과 연관됐다는 이유로 평생을 연좌제의 사슬에 묶여 사회적 배제와 불이익을 받아야 했던 한을 토해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4.3 당시 수용소로 끌려간 이후 남겨진 세자매가 겪어야 했던 피해는 연좌제가 얼마나 끈질기게 유족들을 괴롭혔는지 보여줬습니다. 저녁 때만 되면 집에 오라 그랬나 해. 아버지만 어디 굽젓대. 어디 굽젓이란 시제 15만 오랜 그치록 할머니를 닭들이 어먹네. 허난 우리도 저녁엔 집을 못 넣었다. 놈이 집 빌어. 바다에만 가는 거라요, 어머니가. 바다에만 가면 이제 사위다 딸이나 우리는 어머니 무사 바다에 감수가. 아이고, 바다에 가서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바다에 간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연좌의 화살은 사위에게까지 향해 세자매 중 첫째인 오이숙 할머니의 남편은 간첩 사건에 연루됐다며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고, 셋째인 오기숙 할머니의 남편 역시 직장에 합격했지만 신원조회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방장으로라도 들어가려고 이제 그 세포란 거 안에 이제 부산 간 그거 다 해내 외양선 이제 다 내놓았네. 뭐 신원조회에 걸렸대네. 그자 신혼조회 뭔지도 모르고 신혼조회인가 했더니만은 나중에 나라 문안에 무슨 연자대 때문에 가시아방 때문에 못할 때는 그래. 사삼의 사슬 연좌제. 유족들도 이미 고령이 돼 연좌제의 진상을 밝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